안녕하세요. 2024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2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증시의 현황과 주요 이슈를 분석해 주실 최철우 사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은행 WM 투자상품부 최철우 차장입니다. 네, 차장님, 새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났잖아요. 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새해가 되면서 운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작심삼일에 그치지 않고 잘 지켜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계속해서 새해 다짐이 잘 지켜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도 올해 다짐했던 계획이 모두 잘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시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차장님, 지난 1월 증시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네, 1월 글로벌 증시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차별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선진국 증시는 예상보다 견조한 경기 상황과 금리나 기대 속에 상승세를 보였는데 미국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강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 증시 중에서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국가는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은행이 빠른 시일 내 통화 긴축 전환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확대되고 1월 대만 총통 선거에서 라이칭더 후보의 당선으로 인해 일본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재편 과정에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본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한편 신흥국은 선진국과 달리 약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중국 증시의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경기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펀더멘털 개선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후 중국 정부가 증시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하락세는 다소 진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진국과 신흥국이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던 지난달 증시 동향을 확인해봤습니다. 차장님, 신흥국으로 분류되는 국내 증시도 연초에 부진한 흐름을 보였잖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과 달리 연초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부진 영향으로 올해 코스피 지수의 주당 순이익 전망치가 작년 말 대비 4% 수준 낮아지는 등 실적 우려가 불거지고 있고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양대 수출 시장인 중국의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드렸던 대로 TSMC가 일본 공장을 확장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시장 재편 과정에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반대로 위축될 수도 있다는 점도 우려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배경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차장님, 이제는 KB 하우스뷰의 변화를 알아볼 시간인데요. 2월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2월 KB 하우스뷰는 선진국 증시의 투자 매력도가 한 단계씩 상향 조정되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 증시의 투자 매력도가 5점 척토를 기준으로 2점에서 3점으로 한 단계 상향된 것인데요. 앞서 선진국 증시가 호조세를 보였던 점을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렸었는데 추가적으로 유럽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유럽은 선진국 중에서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지만 밸류에이션 매력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흐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에서도 하우스뷰의 변화가 나타난 부분이 있는데요. 한국 국채의 단기 투자 매력도가 4점에서 3점으로 한 단계 하향되었습니다. 연말 연초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로 금리의 레벨은 크게 낮아졌지만 한국은행의 금리나 시기는 3분기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입니다. 네, 2월 KB 하우스뷰의 변화를 확인해봤습니다. 차장님, 최근 1월 FOMC가 개최됐잖아요. 네. 그 결과를 리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월 FOMC에서 미 연준은 정책금리를 현재 5.25에서 5.5%로 동결했습니다. 함께 공개된 성명서에서는 작년 3월부터 유지되었던 추가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삭제하면서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성명서에서 물가를 2%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더 많은 자신감을 얻을 때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문구가 추가되었는데요. 이는 시장이 예상했던 조기 금리나 기대를 일축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FOMC 이후
시장은 다소 매파적이었던 회의 결과 여파로 하락세를 보였으며 특히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가 더욱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1월 FOMC 결과까지 살펴봤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2월 글로벌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2월 글로벌 증시는 통화 완화 전환 기대가 약화된 영향에 따라 제한적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먼저 선진국 증시는 앞서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 여파에 따라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선반영된 주가 지수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하는데요.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적 시즌에서 일부 대형 기술주의 실적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다만 디스인플레이션 추이가 이어지고 AI의 성장 기대가 올해도 유효하다는 점에서 증시의 낙폭은 제한될 전망입니다. 신흥국 증시도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하는데요. 중국 증시는 3월 양해에서 정책이 구체화되기 전까지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올해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미중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면서 중국 증시의 약세 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가별로 차별화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과 제한적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는 점 확인해봤습니다. 차장님, 최근 국내 증시가 기업 밸류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기대로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정부와 금융위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및 구체화 방안을 2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일본 증시의 강세를 이끌었던 기업 경영 변혁 촉진책을 벤치마크한 것인데요. 일본 증시는 작년 이러한 정책에 따라 저평가 종목 중심의 강세가 나타나며 증시가 3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정책이 도입되면 우선 PBR이 낮은 종목과 자기자본이익률, 즉 ROE가 저평가된 기업들의 가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일본과 같이 PBR 1배 미만 기업이거나 ROE 8% 이하 기업에 대해 수익성 개선을 요구하고 이로 인해서 증시 부진 및 기업의 생산성 저하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업 가치 제고에 대한 기대로 최근 국내 증시에서는 은행, 증권, 보험, 상사, 지주, 자동차, 화학 등 저 PBR 업종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월 중에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면 각 기업별로 주주 환원 정책이나 PBR 개선책 등이 빠르게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국내 증시의 강세를 주도하는 이슈인 기업 밸류 프로그램 도입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차장님, 마지막으로 2월에 주목해야 할 이벤트가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두 가지 이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월에는 미국 연준의 반기 의회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준은 매년 2월과 7월에 미국의 경제 현황과 통화 정책 등에 대한 내용을 상원과 하원에 출석하여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반기 의회 보고는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특히 지금은 금리나 시점에 대한 시장과 연준의 괴리가 큰 상황이라는 점에서 파월 의장의 스탠스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월 22일에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하였는데요. 지난 회의 이후 한국은행 총재도 금리나까지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주면서 국내에서도 조기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소 후퇴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물가의 둔화 추세를 고려하면 상반기 내에 물가가 2%대로 낮아지겠지만 한국은행의 금리나 시기는 물가 둔화가 뚜렷하게 확인되는 3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도 금리는 동결되겠지만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한국은행의 스탠스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2월의 주요 이벤트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3월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